경찰차 덕질을 시작. 살다가 경찰차에 치여보신 분? 저는 방금요. 이제 경찰차 덕질 시작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정말로 치였다고요. 치이다가 여러분 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잖아요. 아, 나 오늘도 사이코드한테 아 치였네. 아니요, 진짜 치였다고요. 수능 영어는 이런 느낌이지. 나는 본디 안부를 위협하는 이물질들로부터 작아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구체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기관을 보호하는 선모들이 자리를 이탈하여 눈두덩이 주변을 표류하고 때때로 역설적이기에도 본래 그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찌르는 증상을 갖고 있어서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. 저는 속눈썹 들어갔다고? 자,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을 굳이 쓸데없는 이상한 단어들 다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지 같은 영어 진짜 뺨마려워요. MBTI T가 100%긴 한데 나름 공감을 했거든요. 하여간 T들이란 T도 공감할 줄 암. 한번 해봐. 나 오늘 우울해서 치킨 먹었어. 아이고 치킨 불쌍해.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 아이의 입에 들어갈까. 사람한테 공감해야지. 치킨만한테 공감한 사람이 어딨음. 아 앙크 다시 해볼게. 나 오늘 우울해서 치킨 먹었어. 아 오늘 치킨을 먹었구나. 정말 맛있었겠다. 다음에는 같이 먹자. 이게 공감? 그럼 뭐 바삭한 튀김을 먹으니 너의 혀가 행복했겠다. 달콤한 냄새를 맡으니 너의 코가 행복했겠다. 아름다운 치킨을 보니 너의 눈이 행복했겠다. 아니 그게 아니잖아. 무슨 일 있어? 괜찮아? 이게 우선이지. 치킨 먹었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음? 우울하다 했잖아. 언제? 에휴 됐다. 그냥 공감하지 마라. T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결과값을 보죠. F들은 전체를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유 혹은 원인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. T들은 일단 결과를 보고 아 너 치킨 먹었구나? 맛있겠다. 끝. F는 이 앞에 우울해서 뭔 일이 있었는데 말해봐 들어줄게. T와 F의 차이가 이겁니다. 너무 급하게 뜯느라 모든 포장 박스에 칼집이 나버렸어요. 아이고 칼집이. 아유 뭔가 디자인 갖고 이쁘네. 왜 여기다 반지 꽂으면 딱이겠다. 야. 일단 반지 꽂아놔라. 이쁘게 잘 잘렸다 여기. 여기 좀 더 잘라자 여기. 좌우대칭 완벽하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? 위아래는 거의 중앙인데 그냥? 잘 잘랐다. 이렇게 자르기도 힘들어 사실 여러분. 야 박스만 잘랐으니까 이러는 거지. 만약에 이렇게 자르다가 너무 세게 푹 찍어가지고 포카까지 잘리면 답도 없어 진짜. 개인 실수라서 교환도 안 된단 말이지.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친구네 부모님과 함께 포항 가서 이제 야무지게 또 물회를 먹어야죠. 포항 하면 또 물회 아닙니까? 물회를 먹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딱 맞는 게 이게 물회가 포항 물회만의 독특한 맛이 있어요. 되게 감칠맛 있고 되게 밥 말아 먹기 좋은 밥 반찬 느낌이란 말이죠. 아무래도 두 번째 가는 거다 보니까 처음 먹었을 때 그 소름 끼치는 그 맛이 안 나는 거야. 그게 좀 아쉬웠어. 감동이 없었어. 처음 딱 먹었을 때 그렇게 소름을 느낀 다음에 타지에서 먹었을 때 실망감이 느껴져. 그 이후로 물회를 타지에서 안 먹었거든요. 근데 또 막상 포항 가서 물회 먹으니까 그렇게 막 감동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매운탕이 훨씬 더 맛있었음. 나 그게 좀 신기했어. 매운탕 진짜 기깔나게 맛있더라. 와. 친구랑 이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항정살. 존나 맛있었다. 그 항정살이 원래 꼬독꼬독한 맛으로 먹잖아요. 적당히 구우면 되게 부드럽고 기름진 맛이 촥 퍼지면서 정말 맛있고 더 구우면 꼬독꼬독하니 진짜 맛있더라고. 아 진짜 약간 되게 독특했어.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 맛이 확확 바뀌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냉동 항정살만 먹었다 보니까 육질에 대해서 크게 못 느꼈었는데 냉장에다가 플러스 육질이 좋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침구류가 분명 나는 어두운 계열의 회색을 바랬거든. 난 무채색으로 달라고. 아 이번에 또 가져오신 게 막 꽃무늬에다가 아 또 하늘하늘한 색상에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우리 어머니 진짜.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. 아 나 아 이번에 가뜩이나 또 좋은 거 사셔가지고 내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. 하늘색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. 아 싫어 나는 무조건 그냥 나는 검정색. 손님 방 만들면 사용 하면 그래도 쓰긴 하겠지. 손님 방 용도에 이불까지 다 밝은 걸로 이미 준비를 해오셨어요. 그래서 문제임 지금. 나 꽃무늬 도저히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어. 아 아이 꽃무늬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님. 아 꽃무늬 있을 수도 있지. 근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하느냐 이거야. 나는 싫어. 아이 그리고 그 꽃무늬가 뭐 이불만 있으면 그냥 내가 그거 이불 하나만 안 쓰면 그만이야. 아 또 베개까지 맞춰왔다니까 또 그거를 또. 아 나 진짜 사이코
키워드 집들일 때 놀림감 가능이군요. 아이 뭐 놀림감까지는 아니야. 놀림감이라니 근데? 우리 엄마가 선물한 건데? 내 방에 딱 처음 들어왔는데 꽃무늬가 막 하늘하늘한 색감이 막 침대에 막 가득해. 커튼은 또 짙은 회색이야. 와 딱 보자마자 이 부조화는 뭐지 약간 이러면서 흠칫할 텐데 이거 보자마자 느낀 애가 갑자기 아 형 이불 취향 봐라 하면서 약간 딱 이야기하잖아? 아 그거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건데 한마디 하면 끝나.